진보교육감 경선 과정에 불공정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습니다. 진보교육감 경선에 참여한 이한근 전 교육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경선 투표를 위한 선출위원 모집에 특정 후보 측이 참가비 1,000원을 대납하고 집단 모집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막을 방안을 제시했지만 선출위원회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. 이한근 전 교육장은 공정 경선을 훼손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